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요, 그 보다 빠른 그래픽 그리고 보다 좋은 그래픽 성능을 갖고 있는 오늘의 그 센트럴 2 노트북 발표를 굉장히 반길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시스템이 센트리노 2 시스템입니다. 프로코어 2 듀오 프로세서 P8300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었고요, GM4 칩셋 그리고 2GB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시스템은 기존 센트리노 듀오 시스템이고요, 프로세서는 T7400 그리고 동일하게 2GB 메모리 그리고 945GM 칩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를 움직이는 동선과 화면들을 가장 동일하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가까운 곳에 위치를 놓게 지금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초당 그래픽 프레임이 얼마만큼 많이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나타내는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즉 비교해보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센트리노 2고요, 왼쪽 화면이 기존 센트리노 듀오 시스템입니다. 그 게임 시나리오상에서 동일한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데모였고요. 1100은 두 개 코어 모두 3.66GHz에서 작동하고요, 1066MHz의 프론트사이드 버스와 6메가 L2 캐시가 탑재되어 있으며, 모바일 전용 절전 기능이 적용된 인텔의 그 코어 튜디오 익스트림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X9100입니다. 일단 오버클럭킹 락이 제거가 되었고, 또한 그 익스트림 튜닝 유틸리티하고 그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에 대한 지원으로 최고 게임의 성능을 만들기 위한 어떤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인텔 센트리노 2 프로세서 기술 기반의 노트북이고, 이 안에는 인텔 와이파이 링크 5300 무선 랜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 무대 뒤에는 두 개의 풀 HD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한 대가 AP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에 있는 무대 위에 있는 이 노트북과 무대 뒤에 있는 서버는 서로 무선 랜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노트북에서 저 무대 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풀 HD 영상을 무선 랜을 통해 스트리밍을 받으면서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재생되는 파일의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시면, 먼저 해상도는 1920x1080이고요, 파일 포맷은 MPEG-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생되고 있는 프레임 수는 30프레임으로 끊김없이 잘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2 프로세서 기술에서의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이 얼마큼 향상됐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측에 있는 시스템은 인텔 센트럴 2의 T9400 프로세서 그리고 2기가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시스템은 센트럴 2의 T2400 프로세서 그리고 2기가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측과 좌측에서 보신 바와 같이 T2400 플랫폼과 T9400 플랫폼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좌측에 있는 T2400
즉 센티뉴2에서는 105초 동안에 1283mW를 소비했고요. 우측에 있는 T9400, 즉 센티뉴2에서는 단지 58초 동안 672mW를 소비했습니다. 플랫폼의 혁명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성장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또한 센티노2 프로세서 기반의 플랫폼은 소비자를 위한 하이데피니션 HD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들을 위해서는 보안과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뛰어난 성능, 배터리 라이프, 무선된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세련된 노트북 플랫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